찾아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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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용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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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녀가 죽고 그 부분이 다른 환경 피해가 아니라 자기 손으로 사다가 넣어서 가족을 피해 입히고 자기 자신도 피해 입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이게 죄인에게 죄인이었습니다. 죄인. 우리는 이 피해를 앞에서 강력하게 주장할 수도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뒤에 숨고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이 사안 가지고 그동안 얘기해온 게 이제 6년, 7년 되고 있습니다. 그동안 과정들 곱씹어보면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. 똑같은 이야기 6년, 7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. 지난 문재인 정부 사과하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. 거짓말입니다. 열심히 정부 하고 있습니다.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. 그런데 왜 피해자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? 정부와 특조위가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과제들을 반드시 실현해 줄 수 있을 것을 촉구합니다. 2018년 8월 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및 가습기